유명한 산악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등산의 핵심은 등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고봉을 등정에서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산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잘못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잘 내려와야 하산이 잘 이루어져야 그 등산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등산과 꼭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올라가는 국면이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국면이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지요. 그러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중에 어떤 게 먼저입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올라가는 차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내 마음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예수님을 닮는 정도가 더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가면 관심사가 올라가는 데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내려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올라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잘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잘 내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들은 본성상으로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지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할까요? 올라가야 힘도 더 생기는 것 같고 더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의 영광의 방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올라감으로써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심으로써 더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중에 맨 마지막 절 14절은 12월의 암송 구절이기도 하죠. 한 달에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하는데 암송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을 크게 위로하는 차원에서 대부분이 이미 암송하고 계신 걸 정했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보에서 그걸 확인하시는 순간 오, 다 외운 거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음 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성탄 계절이 올 때마다 여러 차례 접하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쉽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멈춰서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이 속에 우리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써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그리고 이 낮은 땅에서 어떤 일이 그 결과로서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땅에서 이루어진 일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이 임했나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평화가 없는 세상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중에도 우리 개개인 사이에, 심지어는 사랑에서 만난 부부지간에도, 가정 안에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터, 뭐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남북 간에 계속된 갈등과 대립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은 평화로 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셔서 화목하게 하시는데, 우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가능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됐을 때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평화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된 다음부터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죄인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함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다 외우시는 귀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연결이 됐어요.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복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혹은 혈통이 서로 다를지라도 혹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갈등하고 대립하고 담을 쌓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모신 이들 사이에는 사랑의 교제가 오가면서 화목하는 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견원지간과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고 형제 자매로 사랑하게 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방인들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하는 말은 주께서 오신 다음부터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읽어보면 주인과 노예가 한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니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개인 사이에, 성도 사이에 혹은 여러 공동체 안에 갈등과 대립이 상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주님을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한 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서는 그렇다 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는지 그 영광의 방식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올라감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전혀 다른 방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표현하는 대로 주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신데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에 나시고 말 밥통과 같은 구유에 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 곁에 병들고 가난한 이들 곁에 계셨습니다. 거기가 그분의 자리인 것처럼 늘 그런 이들 곁에 머무시더니 나중에는 보통 사람도 내려가지 않는 저 밑바닥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의 신분에까지 내려가셔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성탄 사건인데 오늘 천군 천사들은 노래하기를 그 사건이 그렇게까지 내려가신 사건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가 있나?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는 배신자 가룟 유다를 말하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유다가 중간에 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유다가 끌고 온 군인들에게 끌려가게 되실 것이고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빌라도 총독, 헤롯왕 그리고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려다니시면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욕과 그 천대를 받으시고 매로 맞으시고 그리고 끌려 올라가셔서 죄를 다 짊어지고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아닙니까? 갈갈이 찢기는 고통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은 우리가 올라가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려감으로써 영광스럽게 되는 방식,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심으로써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내려오심으로써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되셔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최고의 일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거의 당신을 동일시하는 게 아닌가 느껴질 정도로 사랑을 강조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을 만큼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위대한 일을 한 이에게 영광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신 주님은 영광스럽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해야 실현이 가능한가요? 내려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사람들은 다 저 낮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저 밑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나는 내려가지 않고 밧줄 던지면서 끌어올려주겠다고 해서는 온전한 사랑이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은 밧줄 잡고 있을 기운도 없으니까요. 빠져들어가 죽어가니까 그들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행하려면 내려가서 그들을 들쳐오고 올라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는 사람 몸을 입고 이 수렁 같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 올려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께서는 내려오심이 그분께 영광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려오시는 게 영광이 됐나? 그분이 아니시면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셨기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네가 하든 내가 하든 누가 하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했다고 박수 쳐줍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박수 쳐주는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못하는 일을 그가 희생적으로 감당하면 모두가 우러러 존경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로 인하여 유다인들을 증오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 그때, 유다 사람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왕후 에스더에게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서 하소연을 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낸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편지를 받은 에스더가요, 망설이죠.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규례와 가만히 있으면 내 동족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 딱한 상황에 아하수에로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왕후인 나뿐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녀가 용기를 얻어서 놀라운 말 한마디를 우리 가슴에 남겨주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 하소연하니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를 거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에스더를 존경하는 이유는 왕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왕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녀를 존경하는 건 자신을 던질 각오를 가지고 자신이 아니면 못할 그 일을 감당해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내려오심으로 영광을 얻으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지는 거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일입니다. 재산이 많은 재벌도 권력을 가진 어떤 권력자도 지식이 많은 석학도 그 일을 할 수 없고 주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더구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건지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못하는 것인데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라감으로 얻는 영광이 아니라 내려감으로 얻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 김은성 목사의 삶에는 내려가는 차원이 얼마나 있느냐?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많은 영적 위기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영락교회 목사가 된 이후부터 이 내려가는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제가 영락교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담으로 많이 하는 건 사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수도 없이 찍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진 찍을 때마다 맨 앞자리 가운데 앉으라고 하십니다. 뭐 젊은이들과 찍을 때는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연세 높으신 은퇴 장로님, 은퇴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저를 가운데 앞자리 앉으라고 그러니 여기는 장유 유서대로 안 하고 그냥 목사라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하죠. 그래서 하여튼 가운데 이렇게 앉는데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지금은 황송하게 앉지만 나중엔 당연하게 앉을까 봐 그게 제 마음의 두려움이죠. 제가요 또 영락교회와 관련된 뭘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영락학원 이사장,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이사장, 그 다음에 뭐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좀 있으면 대광학원 이사장도 할 거고요. 뭐 총회, 군선교 후원회 회장, 무슨 장장장장 하면서 이게 제 체중이 생각하면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변질되는 겁니다. 다 내려가는 게 주님의 뜻인 줄 알았던 사람도 나중에는요 그 영혼이 부패되면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내려감으로 영광을 얻는 방식을 우리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진짜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내려가심과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되심을 보여주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고요. 한번 올라가면 길을 쓰고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인데 최근에 한 목사님의 은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마지막 당신이 설교할 날까지 설교하고 조용히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또 제가 아는 다른 한 목사님은 70 정년이 되셨는데 올 마지막 주일까지 설교하고 그 흔한 송별 예식도 없이 그저 광고로 대신하고 그 교회를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려가는 법을 터득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길은 성공자들이 걷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려가는 길은 성자가 걷는 길입니다. 성공자는 자신을 스스로 높입니다. 스스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자는 자신을 스스로 내려가는 자리에 둡니다. 성공자는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자는 부러움의 대상을 넘어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성공자는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성자는 세상에 아주 희귀해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이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성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나가 그 모습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내려감의 영성을 깊이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어리신 주 예수, 누울 자리도 없는 곳에 오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쳐들었던 우리의 고개를 좀 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낮추고 좀 내려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계절로 이 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하늘나라에서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